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끝났죠. 올림픽을 하면서 이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뭐 13살, 12살짜리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예들이 서핑계에 나타날 것인가, WSL의 미래 챔피언들, 그런 영건들이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선수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영건스라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유망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SL 그리고 올림픽 유망주가 누가 있는지, 어떤 선수가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안에 서핑계를 주무를지, 월드 챔피언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자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자 선수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면 시에라 커라는 선수예요. 시에라 커는 조시 커라는 WSL 프로였죠. 레전드의 딸입니다. 조시 커랑 니키 커라는 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시 커를 좀 잘 압니다. 친구이죠. 그래서 조시 커는 1984년생이고요. 트위드 헤드, 그러니까 호주의 골드코스트 출신입니다. 근데 니키가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니키를 만나서 캘리포니아의 칼스베드라는 그 엔치니타스 칼스베드 오션사이드 이쪽 그 캘리포니아 서핑 산업의 중심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시는 그 존이라는 형님이 하는 피쉬 101 멤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쉬 101 멤버는 조시커, 테일러 녹스, 그리고 데미안 하굿,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남아공의 그 아이 자막으로 해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 조시커의 딸 이 시에라커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들이 스포츠걸, 약간 선수 이런 걸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매니지먼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NC 매니지먼트에 소속이고요. 첫 번째 여자 선수로 9살에 프론트사이드 로데오를 스케이트보드에서 했고, 그리고 프론트사이드 540도 버티컬을 10살에서 한 첫 번째, 그리고 골프 핸디캡은 6+.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에어쇼에서 12살에 우승한 첫 번째, 그리고 X게임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프 그리고 스케이트 그리고 서핑 이런 거를 다 프로 레벨로 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지금 만 14세예요. 한국 나이로 15살. 2007년 아마도 한 2월생 정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엄청 놀랍죠? 근데 이 시에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인 조시커한테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드코스트 출신 프로들이 있잖아요. 뭐 파킨슨, 조엘 파킨슨, 믹페니 여러 프로들이 정말 많고, 아빠가 성격이 좋아서 저도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되게 진중 하고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아빠는 에어커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래서 에어리어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퍼였고요. 2012년 파이프 마스터즈에서 2등을 했어요. 그때 조엘 파킨슨이 1등을 했는데 2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WSL 랭킹 8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엘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 다음에 피쉬 101 멤버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극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이제 서핑이나 아니면 골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에 시에라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완성형이에요. 지금 에어리버스, 에어 뭐 이런 에어리얼 기술들, 그리고 서핑 그런 클래식 서핑 스타일도 완벽히 마스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라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월드 챔피언, 또는 월드 챔피언이 못 되더라도 월드 챔피언 컨텐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굉장히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는 못 속이죠. 아버지가 엄청난 서퍼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델 일을 좀 했는데 조씨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최근에 골드코스트로 다시 이사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서퍼,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WSL 챔피언, 미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잭슨 도리안입니다. 잭슨 도리안도 놀랍게도 시에라 커와 같이 만 14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잭슨 도리안은 2006년 9월 22일생이래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16세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장면은 아마 12살 때 텍사스에 있는 BSR 그 웨이브 파크라고 하나? 그 아메리칸 웨이브 머신을 활용한 파크에서 에어리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잭슨 도리안은 쉐인 도리안이라는 레전드의 아들이에요. 이게 다 레전드를, 그러니까 이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에 황금기를 구가했던, 프로서핑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 선수들의 자녀들이 프로로 등장을 하고, 이제 월드 챔피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선수는 11살, 막 10살부터 엄청 화제가 됐어요. 뭐 엄청 조그만데 막 배럴 타고 에어리얼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쉐인 도리안은 누구냐라고 한번 알아보면, 쉐인 도리안은 하와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도 같이 하와이에 살고 있고요. 1972년도 출생이고요. 처음에 이제 서핑을 마이크 스튜어트라는 롱보드 챔피언, 완전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친구예요. 둘이서 이제 같이 바디보드를 시작하다가 5살 생일날 아버지한테 서핑보드를 선물 받았는데 그때 바디보드를 은퇴를 하고 서핑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ASP 시기였죠. 2000년도에 WSL, 그러니까 뭐 시티 챔피언십 투어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비게이브 컨테스트, 그러니까 비게이브 서퍼로 전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게이브 XXL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큰 파도 타는 막 여기에 보면 쉐인 도리안이 비게이브 레전드로 또 한번 각인이 된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쉐인 도리안은 헐리우드 영화에 하나 출연을 했어요. 인 갓츠 핸드라는 비게이브를 타는 서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쉐인 도리안의 뭐 월스트 무비 뭐 이런 걸로 뽑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보면은 그냥 서퍼로서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오락성이 있는 그런 영화. 여러분도 한번 인 갓츠 핸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비게이브 서핑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트레이닝, 뭐 거기에서 안에 품고 있는 과학들. 아, 그리고요. 잭슨 도리안, 그러니까 쉐인 도리안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모멘텀 제네레이션이라는 서핑 세대가 있어요. 이게 서핑계의 황금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 서핑계. 그래서 켈리 슬레이터, 쉐인 도리안, 그리고 람 마차도. 그리고 뭐 벤지 웨더비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뭐 다미안 학구, CJ 학구, 이런 7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후반생들까지 몰려 있는 그게 이제 모멘텀 제네레이션인데, 모멘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이가 재작년에 모멘텀 제네레이션 영화를 한번더 찍고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황금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중에 쉐인 도리안은 특별히 켈리 슬레이터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잭슨 도리안은 켈리 슬레이터가 대부입니다, 대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쉐인 도리안.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쉐인 도리안이고 자기의 대부는 갓파더는 켈리 슬레이터야. 뭐 여기서 얘기 다 했죠. 서핑에 대한 모든 그런 엘리트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스폰서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꽃을 피웠고요. 아직 WSL에 데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데뷔를 하게 되면 WSL을 휩쓸지 않을까. 이 선수 또한 시에라 커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완성형 서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리얼, 배럴라이딩, 그런 탑투 보텀, 그런 버티컬 서핑, 클래식한 서핑까지 다 갖추고 있는 서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미래의 챔피언이라고 해서 시에라 그리고 잭슨 도리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 가졌죠? 집안, 운동 능력, 그리고 배경, 친구들, 스폰서. 이 선수들이 아마 길어도 한 3, 4년 안에 WSL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경기 운영이나 멘탈을 잘 잡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선수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잭슨 도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알 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뽀로로였던가? 아닌가? 다른 캐릭터, 그 노란색 캐릭터인데,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우산을 제가 한번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 컸으니까 안 쓰겠지? 아무튼 그 삼촌이야. 잘 기억해줘. 이두 선수가 월드 챔피언, 그리고 올림픽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